키는 대구 출신이잖아요. 네. 약간 얘기를 나누고 계셔도 되죠? 네. 너무 나가지고. 어, 잠깐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얘기들 나누고 잠깐. 아, 어디 가게요? 땀이 좀 넘어. 지금 땀이 나가지고. 네. 진짜. 아니, 진짜 어떡해. 아니, 진짜 어떡해. 아니, 진짜 어떡해. 아니, 진짜 어떡해. 수화불량 있어가지고. 뭐 하는 짓이에요? 뭐 하는 거예요? 잘 더웠나 봐. 어, 이거, 진짜? 이거 자꾸 이렇게 더워서. 아, 30kg 갔다가. 더워서 땀 식힌 경우 처음이네요. 소리 들어가고 있었는데. 그렇습니다. 근데 김민종 씨 괜찮은 거예요? 김민종 어디 갔어요?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. 지금도 좀 그런 게 토크쇼 같은 경우. 정태장을 아시네. 예,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들어가고. 하수로 퇴장해서 하수로 딱 등장. 한번 해봤습니다. 예. 네. 아, 좋은데요. 아니, 형식 씨 아까 하시던 말. 뭐. 아니, 근데 이제 요즘 그런 거 느끼세요? 많은 분들이 옛날에 뭐 딴짓하고 이랬는데 많이 좀 줄어주고. 진짜 그래요. 그러니까 정말 많이 웃어주고. 예, 저는 옛날이랑 똑같은데. 어, 똑같죠, 예, 옛날에는 전혀 이제 그냥 무슨 멘트를 쳐도 막 지나가던 예, 이런 느낌. 아니, 그리고 저는 제구의 아이들 다 멤버를 전체를 봤는데 형식이를 기억을 못했단 말이죠. 맞아요. 근데 뜨니까 이런 친구가 있었나? 그러니까. 어, 너무 괜찮은데? 저 눈썹을 내가 왜 기억을 못하지? 그러니까. 아, 이게 대세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저희 팀 내에서는 려욱이 동생이었거든요. 려욱이가 굉장히 잘 챙겨주는 동생. 어, 그러니까. 그래서 외로운 애들끼리 뭔가 정보 치고 살아. 우리가. 아니,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아, 네. 영웅이 아무도 안 돼. 요즘에 DJ로 일어서고 있어요. 옷 다 먹고 싶은데. 자, 다나가 원빈의 열혈 팬입니다. 아, 원빈이 식사하자는데 거절했었습니다. 에? 진짜로? 어. 진짜요? 아, 큰일 났네. 이나영의 연인 원빈을 깐 거예요? 아니, 이거 역시 좀 와전이 된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. 아. 제가 정말 옛날부터 팬이에요. 제가 시트콤 할 때 MBC에서 그때 정말 지금보다 더 광적으로 오빠를 좋아할 때 오빠 좋아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어린 동생한테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런 식의 식사 제안이었고 저는 진짜로 밥을 먹는 줄 알고 준비를 했었어요. 네, 그런 거절했던 와전된 거예요. 아, 그때 예. 거절 아닌 거절이었죠. 제가 오빠를 만나기에 좀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. 아,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살도 먹자 많이 쪄 있었고, 네, 한창 사춘기라 막 여드름도 나고 이러니까 뭔가 내 자신을 꾸미고 오빠 옆에 있을 수 있을 때 내가 만나야. 일기예생. 아, MBC는 그냥 솔직히, 아, 순수했네. 그냥 챙겨주는 셈 치고 그냥. 그냥 원빈은 그냥 한끼 때려 먹었던 거지. 지금도 원빈 좋아하나요? 접어야죠 이제. 네. 허당 얘기를 많습니다 지금. 네. 또 키 허당 시리즈인데 너무 잘 속아서 멤버들의 맨날 키한테 거짓말을 한대요. 키와 태민 씨의 진동벨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. 카페에서 진동벨 울렸을 때 빨리 안 가지러 가면 터진다는 말에 와와로 터진다고 했어요. 네. 태민 씨가 빛의 속도로 달려갔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제가 가지고 놀았죠. 다 알면서 속은 척 해주더라고. 가져 소재야 이게. 어. 태민 씨가 형을 위해서 그냥 공사를 해준 거예요. 하도 맨날 속고 그러니까. 아, 가슴 아프다. 가슴 아프다. 아, 그런가? 아닌데? 걔 그렇게 똑똑할 만한 애는 아닌데? 그러니까 진동벨이 폭파한다는 얘기를 누가 믿어요? 걘 13살이었으니까. 13살도 못 속인 거죠. 13살도 폭파 안 하는 건 알죠. 키와 형식 씨가 그 사실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. 두 사람 다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요. 또 뭐 우리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구라오빠 그래, 나 이거 벌써 구라가 그리긴 그래요. 핑그라 씨 한번 그려주세요, 양쪽 다. 약간 포인트도 있고, 포인트가 있고. 아, 포인트 이쪽도 있어요. 네. 오빠 제일 강하세요. 네. 이렇게 하면 되나, 이쪽인데. 핑그라 그리기 대회. 네. 저기 말이죠, 제 얼굴 그리는 거 제가 기본빵 합니다. 여기서마저도 무슨 뭐 느끼고 그러면은. 끝났어, 완전 똑같아 지금. 아, 벌써 끝냈어요? 네, 전 다 그렸어요. 어, 네. 아, 그래요, 자. 아. 야, 진짜 어렵다. 아, 나 지금 비슷한데? 비슷해, 비슷해. 팔차주님이 되게 제대로인데, 재능 있다. 야, 사람 이렇게 매기는구나. 아, 왜 쌍꺼풀이에요? 어, 요 포인트야. 네. 요거. 눈을 늘 똑바로 안 뜨시더라고요. 약간. 아,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쌍꺼풀이 맞아. 왼쪽은, 네. 어, 그거. 포인트를 잘 잡았네. 잘 잡았네. 형식이 좀 덜 너무 열심히 그래서 대생 수준으로 하고 있어. 이거는 뭐 토크를 좀 하면서 하죠. 네. 네. 역시 진지해. 옛날 같은 거 좀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. 요즘 뭐 너무 따라 그럼 반응 좋으니까. 네. 네. 자, 인물별 집중탐구 김민종 씨부터 들어갑니다. 아, 우리 이제 뭐 김보성 씨가 라스에 김민종 씨를 데리고 나오겠다. 내 말 한마디면 껌뻑 죽는다.
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섭외하려고 했거든요. 네. 그랬더니 연락이 안 돼요. 네? 어떻게 된 거예요? 김보성 씨가 얘기를 하던가요? 아니, 뭐... 네. 거절했죠. 아, 그냥 이거 이런 식으로 했죠. 야, 사실 민종아, 너,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너는 그냥 들은 걸로만 해. 같이 나가자고? 제가 사실은 나오기 싫어서가 아니고요. 네. 이렇게 아니 근데 이왕 나오는 거 이렇게 후배들하고 나오는 것도 좋지만 네. 그 의리해가지고 뭐 네. 윤다은 씨라든지 맨날 네. 지금 많잖아요. 아, 많죠. 버린 돈만 얼마예요. 술 먹고. 그거 좀 얘기하면. 네. 다음에 기회 좀... 되면 한번 그런 기회를 갖죠. 난 이게 그 기회예요 이게. 네. 방송에 나와놓고 다음 네. 기회 되면. 아니 김보성 씨나 뭐 같이 함께 나오면요. 아, 나는 그렇게. 진짜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게 김민성 씨 제일 부러운 게 그 찬란한 20대가 있었잖아. 그래. 야 받아보고 싶은데 가자. 경포대 가고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. 그런 스타일이지. 아, 어, 얼마나 프로. 우리는 기름값 걱정하고 막 이러니까. 그러잖아요. 야 나는 같이 놀았어. 난 그 시절에 그 정도 아니, 아니었어. 곱살이 껴갔잖아. 민족이라 나 정상권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지금 너를 나랑 갖다 대니 지금. 나 근데 너무 부러워. 찬란한 이 시대가. 맞아. 근데 그만큼 되게 패기 있고 그랬던 김민종 씨 시절. 다 그랬어요? 그거 중에. 야 형식이 그린 요즘 대세 아이돌 형식이 그린 김구라 비슷해. 김구라를 표현하는 게 다 비슷해. 아 이게 아나 진짜. 야 너 이게 뭐냐. 야 날 너무 초라하게 그렸다. 아니 아 이게 뭐야. 초라한 게 아니라 묻어나는데 삶이. 이거 입 보세요. 입 밑에가 더 나오죠. 약간 느낌은 있어. 어, 똑같아. 아니 웃기다. 이게 뭐야. 기분 만나보고.